네, 안녕하세요. 자, 포스터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마주보면 웃어. 여기 위에 보면 조그맣게 써 있어요. 다문화 가족 드라마.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기 다문화 가정에 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뭐 알아맞혀보기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 건데요. 자, 주제를 보니까 다문화 가정 이야기고, 이거 EBS에서 하는 드라마예요. 문화적인 인종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공동체의 모습인데, 이게 항상 그렇듯이 이 극작품이든 소설이든 화해를 하고 좋아요. 근데 그 전에 재미가 있으려면 일단 갈등이 있어야 돼요. 싸우는 거 구경하고 재밌잖아요, 그죠? 일단 갈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등장을 합니다. 자, 줄거리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줄거리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여기부터 볼게요. 갈등 양상. 이 노래자랑이라는 거를요, 사실 이모는요 이제 노래자랑에 후회를 내보낸 이유가 경품이 탐이 나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 후회는요, 사실 한국 노래를 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노래라는 자체가 발음도 잘해야 되고 가사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 잘 부를 수 있잖아요. 어렵죠? 거기다 엄청 긴장해서 막 틀리고 둘 사이에 막 갈등이 있는데, 그러나 이 후엔이 라디오에 보낸 사연이 이것이 방송이 되는데 그거를 또 이모가 필 들어요. 굉장히 자기적인 전개죠. 좋은 전개 아닙니다. 정말 자기적인 전개예요. 그래서 방송 이후에 둘이 갈등이 봉합되면서 화합하게 된다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지금 노래자랑대회랑 생활 속의 공모전이 여러모로 대비가 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자랑대회는 지금 이모의 욕심 때문에 한 거죠. 근데 생활 속의 공모전은 이모의 욕심이 아니라 이모가 후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런 쪽에서 대비. 그 다음 또 노래자랑대회는 처음에는 갈등을 유발하죠. 물론 나중에 이제 라디오 사연을 통해서 해결되지만, 하지만 생활 속의 공모전은요, 갈등이 아니라 화합을 보여주는 소재라는 거 제가 밑에까지 같이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장면, 이모가 이렇게 말해요. 얼어 죽을 귀엽기는 뭐가 귀엽냐고. 두 번 귀엽다가 무대에서 묵사발 돼가지고 퍼즐로 함께 생겼는데! 화를 냅니다. 하여튼 후엔이 갑자기 울어요. 당연히 지금 자기 친척도 아무도 없고 막 다 줄어싼 상태에서 이렇게 이모가 구박하면 눈물이 나죠. 근데 후엔이 이제 처음부터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모님이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울어요. 둘이 갈등이 이제 커진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제 보니까 이모님 죄송해요. 노래 못해서요. 라고 이제 라디오 사연을 이모가 이건 진짜 우연히 들은 거예요. 사실 이제 우연성이라는 것이 현대극에서는 혹은 이제 현대 소설 이런 데서는 이게 좀 좋은 덕목이 아닙니다. 약간 자기적인 약간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노래보다는 글 쓰는 게 좀 낫네 라고 해서 요 말 자체가 후엔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0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씬 25에서는 의외의 상황에 대한 놀라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김치 냉장고를 소품으로 준비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라디오 진행자가 김치 냉장고 보내드릴게 할 때 이거 흔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로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등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208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요 생활 속의 공모전인데 이거는 이모가 후엔의 마음을 이해한 후에 그러고 찾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을 통해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작품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시나리오랑 수필은 제가 이 현대시나 고전음문 혹은 소설을 강의한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유튜브 조회를 보더라도 학생들이 어떤 거를 더 어려워하는지를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는 시나리오 작품에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많이 안 뺏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구절도 최소한만 보고 문제도 가급적이면 정답만 해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승훈 선생이었고요. 여러분들 화이팅!